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어제 하예시장을 다녀오면서 다육이 농장을 또안 들르면 뭔가 참새가 방앗간을 안 들르는 거랑 똑같죠? 네,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한아름 또 농장에 들려서 한아름 안고 왔답니다. 어떤 걸 아이들을 데려왔는지 한번 보여드리려고요. 뭐 옛날에 있던 것도 또 데려오고 예쁘면 그냥 색깔이 예쁘고 예쁘면 그냥 무조건 그냥 데려옵니다. 자꾸 데려오고 싶은 게 다육이네요. 물론 이제 꽃도 좋아하지만 화초도 좋아하지만 다육의 사랑은 무한합니다. 무한한 사랑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요 농장에서 사온 이 박스 언박싱을 하겠습니다. 언박싱이라는 거는 이렇게 박스에서 풀어서 보여준다는 뜻이에요. 뭐 다른 뭐 어떤 뭐 어려운 뜻도 아니고요. 근데 이제 택배 언박싱은 보통 이제 박스를 완전히 이제 뜯어서 이렇게 보여주는 걸 말하고, 이게 농장에서 이렇게 데려온 것도 이제 박스에서 가지고 온 거니까 박스 언박싱을 하는 겁니다. 네, 농장에서 데려온 박스 언박싱을 합니다. 지금부터. 네, 어제 제가 또 복숭아빈 있잖아요. 여러분이 복숭아빈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좀 뒤로 미루고. 그래서 제가 또 이게 이제 이벤트로 나갈 수도 있으니까 이름을 잘 기억해 두세요. 나중에 또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요. 이거 복숭아빈 두 포트를 데려왔답니다. 그런데 제가 복숭아 미인을 데려왔는데, 이 옆에 게 이게 복숭아 미인이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요거는 옆에 거는 복숭아 미인인데, 한번 비교해 볼까요? 요거는 확실히 두 개가 복숭아 미인이 맞아요. 여기 복숭아 색깔도 있고, 여기가 끈적끈적하고, 여기가 좀 끈적끈적하거든요. 여기 목대가. 복숭아 미인은. 근데 요거는 지금 복숭아 미인, 요거는 옆에 거, 오른쪽 거는 복숭아 미인이 맞는데, 이거는 아무리 봐도 연미인인지 연미인 같기도 하고요. 요 미인이 홍미인 같기도 하고. 어떤 미인인지 여러분 한번 알려주세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저는 복숭아 미인이라고 해서 이렇게 데려왔는데, 요게 미인이 하나 달랑 더 있습니다. 네, 밑에 자국까지 다 자글자글 달아주고 있고요. 밑에 뭐 보니까는 무슨 여기 이꼬지 이 그것까지 달려 있습니다. 복숭아 미인과 제 생각에는 연미인. 네, 그 다음에는 퍼플 딜라이트. 네, 퍼플 딜라이트입니다. 네, 요거는 두 개짜리, 목대가 두 개짜리고요. 잎이 두 개. 요거는 이제 목대가 하나인데, 목대가 크게 내렸고 밑에 자글자글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구가. 네, 조금 으잘랐지만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짜란 것들은 이렇게 입장을 떼가지고 여기다가 입꽂이. 네, 그리고 요거는 또 뭐냐면 피치스 앤 크림이에요. 다른 분들이 피치스 앤 크림 분갈이 하고 보여주시고 하는데 너무 예뻐갖고 저도 피치스 앤 크림 네, 하나 데려왔답니다. 네, 예쁘죠? 물도 잘 들고. 네, 그 다음에는 오색 기린초예요. 좀 특이해서 데려왔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여러 개 자구를 다루면서 이렇게 올라오는 게 약간 유적꽃? 그거랑 약간 비슷한데, 이거는 유적꽃보다는 약간 꽃 모양이 많이 있어요. 장미 모양이. 오색 기린초라서 그런지 색깔도 여러 개 있어요. 흰색도 있고, 가장자리 분홍색도 있고, 초록색도 있고, 약간 노란색도 있고, 오색이니까 오색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상자를 좀 치워주고, 요거는 이제 농장 사장님께서 요거는 하월이하고 이거는 백야래요. 제가 요거는 뭐 찾아보진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셔서 하월야, 백야 두개 같이 심어 있는 거. 요거 너무 특이하죠? 하월야, 백야. 그다음에 요 아이들은 중품하고 대품 몇 가지를 또 데려왔습니다. 네. 또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오팔리나예요. 오팔리나인데 색이 너무 예쁘게 들었어요. 오팔리나 색이 보통 이제 분홍색 아니면 이렇게
한 살구색 비슷하게 물이 들거든요. 근데 이거는 두 가지 색이 다 있어요. 분홍색도 있고, 살구색도 있고. 그리고 목대가 엄청 크게 내렸어요, 이렇게. 할리나를 제가 처음부터 굉장히 좋아라 했는데, 제가 데려온 것도 지금 잘 크고 있지만, 약간 웃자라는 듯도 하고, 이렇게 목대가 나오기까지는요, 몇 년이 걸리겠더라고요. 아, 이렇게 목대가 나오게 키우시는 거 보면은 참 대단하실 것 같아요. 목대가 나온 거, 요거 한번 중품 데려왔습니다. 예쁘죠? 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금이에요. 금을 요즘에 자주 사오는데, 제가 요거 앙팡금이거든요? 요게 예전에는 굉장히 가격이 셌다고 합니다. 근데 이 앙팡금이라는 게, 앙팡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앙팡이라는 거못본것 같아요. 앙팡 금만 있는 것 같아요. 요 자체 아이가 금과 초록이가 같이 있어가지고, 앙팡금. 앙팡지게 아주 예쁘죠? 네. 앙팡금. 요것도 데려왔답니다. 중품 내지는 대품이에요, 요거. 얼굴 두 개짜리. 앙팡금. 그 다음에 이제는 이거는 진짜 대품이에요. 대품. 기대해 주세요. 요겁니다. 짜자잔. 네, 이거 로치예요. 여러분, 라울인 줄 아셨죠? 로치입니다. 로치가 라울보다는 좀 비싼 거 아시죠? 그래서 조금 가격이 세서 못 데리고 왔는데, 여름이 되고 하니까 조금 저렴해진 듯 해서, 제가 로치, 그 목대도 잘 내리고, 자글자글 아이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한 가지, 두 가지,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가지 정도 데려온 것 같아요. 오늘은 농장 박스 언박싱으로 끝내고요. 시간 관계상 제가 지금 또 하나 뭐, 좀 박스를 또 언박싱 할게 하나 있어요. 요거는 진짜 사랑의 감동의 선물인데, 영상을 찍을까 말까 하다가 찍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이제 제가 너무 고맙고 감동이 돼서 이제 영상을 보내드리는 하는 건데, 여러분 절대 앞으로 선물은 사절입니다. 네. 근데 이게 두 분이 너무 감동적인 선물을 주셔서 제가 택배 언박싱을 하겠습니다. 네. 요 다혜기들은 제가 나중에 분갈이 하거나 다시 한번 여러분께 키우는 방법 등 이런 것을 분갈이 해가지고 키우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언박싱으로 끝나고요. 조금 이따 감동의 선물 언박싱 기대해 주세요. 네, 이게 제가 두 개의 선물을 두 분한테 받았어요. 주소가 보여서 이렇게 해놨고요. 요거는 수세미 뜬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뜬거 하고 이렇게 정성스럽게 뜨신 거 하고 앞뒤로 그리고 또 요거 두 개는 너무너무 예뻐요. 색깔이 이렇게 요것도 색깔이 너무 예쁘죠? 이렇게 정성스럽게 두 겹으로 이렇게 뜨셨답니다. 요거 수세미하고 또, 요것도 이제 두 개를 보내주셨는데요. 흰색 케이스를 쓰시면 좋을 것 같아 넣었습니다. 아우, 너무너무 자상하시죠? 이분 제가 진짜 이게, 이런 선물을 굉장히 감동의 선물이에요. 그리고 편지도 써서 넣어주셨어요. 네, 뭐라고 하셨는지 이렇게 편지도 이렇게 써가지고 넣어주셨거든요.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다하랑님, 제가 직접 만든 수세미랍니다. 보잘것없지만 이벤트 선물 받고 저도 뭔가 드리고 싶어 이렇게 보내봅니다. 네, 유선이라고 아이디가 유선님이세요. 본명은 제가 밝히지 않겠습니다. 아이디가 유선님이신데 그분이 지난번에 그 이제 이벤트 당첨이 되셨거든요. 그리고 그 백봉하고 화분 하셔가지고 이렇게 화분 그 이렇게 잘 키우는 것도 또 이렇게 막 이렇게 차각막까지 만들어 갖고 저한테 이렇게 사진으로 보내주셨더라고요. 백봉하고 그 화분 잘 심어가지고 예쁘게 잘 키우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 실은 이거를 영상을 찍어놓고 영상을 내보내질 않았어요. 왜냐면 이제 이벤트 받으신 분들도 괜히 부담이 될것 같고 그런데 이제 또 요번에 또 제가 선물 하나 더 받은 게 있어서 그냥 두 가지라서 그냥 내보내는 거니까
여러분들 절대로 부담 갖지 마시고요. 네, 이 두 분한테는 너무 감동의 선물, 사랑의 선물을 받아서 이 영상을 내보내는 겁니다. 요거는 아, 여기 아이스팩까지 들어있네요. 이게 오늘 온 거예요. 이건 오늘 온 건데 제가 지금 언박싱을 합니다. 아, 이거는 진짜 저도 이렇게 집밥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오이지 무침 되게 좋아해요. 그런데 이렇게 오이 피클 있잖아요. 이거 담그셔가지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아, 이런 거는 진짜 제가 이렇게 만들기도 굉장히 힘든 거고 시간이 없어갖고 제가 요즘에 밥 같은 걸 많이 못 해먹는데 오이 물김치 해서 먹어도 되고 아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는 누가 보내주셨냐면요. 그 서정희 언니라고 옛날부터 진짜 댓글을 항상 거의 제 영상을 거의 100% 빼놓지 않고 달아주시는 언니예요. 근데 이분이 뭐 제 영상뿐이 아니라 다른 데 제가 이렇게 뭐 댓글 달러 이렇게 가보면 다른 데에도 너무 정성스럽게 잘 써주시는 아주 천사 같은 마음을 가지신 언니예요. 서정희 언니예요. 제가 이거 편지도 왔는데 글씨도 너무 잘 쓰시네요. 예쁘게 정성스럽게. 네, 제가 이거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우님, 늘 영상을 통해 예쁜 목소리의 아우님을 만날 수 있어 행복하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아우님을 만나고 얼굴도 모르는 내게 사랑의 선물까지 그 마음이 얼마나 이쁘고 고마웠는지 몰라요. 다름 아니라 요즘 오이철이라 피클 조금 담궈서 나눔하고 있는데 맛이 어떨는지 난 집밥이 좋아서 맛은 없어도 직접 해먹는 걸 좋아해요. 얼마 되진 않지만 하찮고 부잘 것 없어도 나의 성이라 생각하고 받아주세요. 아우님 늘 건강하시고 영상에서 자주 만나요. 항상 응원하고 있답니다. 2019년 6월 서정희님. 네, 아우 정희 언니 이게 하찮다니요. 너무너무 감동의 선물이에요. 어떤 선물보다도 값지고 고운 선물입니다. 요선님도 이 반찬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정성스럽게 핸드메이드로 손으로 떠서 손으로 만들어서 주신 선물들은 진짜 감동의 선물이에요. 아, 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뭐 다육이 선물이나 이런 거는 저도 너무 고마워서 드리는 거고 이벤트 선물도 여러분들이 구독해 주시고 고마워서 드린 거니까 절대로 부담 갖지 마시고요. 이렇게 다시 선물로 보내주시는 이런 일은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나 두 분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너무 사랑의 선물 잘 받고 잘 쓰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만 영상 마치겠고요. 예, 오늘도 행복하고 웃음이 가득하고 항상 즐거움 가득 항상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사시면요. 행복이 찾아온대요. 행복이 이렇게 행복 만땅만땅 찾아온대요. 네, 여러분도 늘 웃으시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아가세요. 감사합니다.